전반전 시작. 야, 무슨 전반전 시작 이렇게 시작하냐? 그럼 뭐라고 시작해요? 아,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듯이 해야지. 네, 첼시는 백포가 아니라 백스리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버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 2차전이 펼쳐지니까. 그렇죠. 역습 가자. 오! 주아페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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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만에 첫발이! 오, 잘 때렸다. 아, 확실히 엠파이어 뭘 노리고 출발했는지 나오네. 아니, 최전방에 라임 스털링, 주앙 페릭스면 이거 역습 아니야. 오! 실수 나왔다. 최치! 야, 캉태야. 자, 3대 3, 3대 3. 캉태야, 빨리 줘. 주앙 페릭스! 어디 줄 거야? 어디 줄 거야? 자, 주앙 페릭스! 오! 아, 지금 주앙 페릭스에게 주는 속도가 느렸어. 아, 근데 캉태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데요? 자,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흔들리는데? 야, 이건 반칙이죠, 반칙. 야, 5분 만에 카드야? 지금 옐로 카드가 너무 이른 시간에 나왔다. 아, 이러면 비니시우스 더 날뛰겠는데요? 끊었다. 벤제마 쳤고. 와, 벤제마! 벤제마! 와, 저 틈에서 저걸 주고받네. 비니시우스하고 원투 패스. 그 다음에 슈팅인데 각도가 너무 좁았어요. 자, 들어간다. 좋다. 오! 발끝으로. 벤제마! 이야, 역시 비니시우스 벤제마입니다. 와, 비벤접 또 한 번 나왔네. 네, 이 호흡은, 이 콤비는 정말로 위력적이에요. 자, 21분에 벤제마 골입니다. 이러면 흥분하면 안 돼. 첼시는 흥분하면 안 돼. 한 골까지는 괜찮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태, 좁고, 측면, 동점! 우와! 이야, 이건. 이걸 막네? 이건 막은 게 더 놀랍다. 비니시우스. 혼자 간다. 이거 직접 해결해. 간다. 직접 해결해. 비니시우스. 우와! 대단하다. 와,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 야, 지금 웬만하면 수비 태클은 다 걸리네, 지금. 스털링하고 주앙 페레스가 레알 마드리드 중앙 쪽을 그냥 솔로 플레이로 뚫으려고 그래. 아, 그거는 어렵지. 자,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의 경기였고요.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펼쳐졌었던 경기인데 벤제마가 21분 만에 네. 선제골 기록하면서 1대0을 앞선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램파드 감독이 플랜 A를 잘 갖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니까 3-5-2 바탕으로 해서 역습 전술을 썼거든요. 뭐 사실상 수비할 때에는 5-3-2 전술로 보면 되겠고 그 가운데에서 스털링과 조앙 페레스를 이용한 역습을 초반에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선수비 후 역습이 효과를 보는 모습이었었는데 역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미드필드에서 볼을 빼앗고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스털링과 조앙 페레스가 스피드를 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그 얘기는 경기 초반에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는 게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제 4-3-3 포메이션이긴 하지만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고 나올 때 앞쪽에서 1-1로 눌러줬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첼시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해서 공격 전개 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비니시우스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 흔들고 또 비니시우스가 도움도 기록하고 벤제마가 골도 넣고 그러면서 전반전을 1-0으로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비니시우스의 그 한 방 그리고 벤제마의 그 우아한 연계와 뭐 득점 플레이 이런 부분들 역시나 잘 보였었는데 반대쪽에 있었던 호드리그는 사실상 초반에는 좀 잠잠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힘을 발휘했고 호드리고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물론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가 약간 동선이 겹치는 장면도 한두 장면 있긴 있었지만 아. 그런 장면조차 상대에게는 상당히 혼란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내내 비니시우스하고 벤제마가 이야기 나눈 모습이라든가 호드리고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크로스가 올라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공격 쪽에서 인상적인 선수를 얘기하면은 뭐 많은 선수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미드필드 라인에서 발베르데. 아, 하, 잘합니다. 네, 발베르데 잘해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정말로 볼타치도 잘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연결고리 역할도 해주고 압박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 수비 쪽에서는 밀리탕이 역시 잘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조앙 페리스를 이용한 그 슈팅이라든가 스털링의 슈팅
그게 크루터에게 막힌 게 너무 아쉬워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초반에 만약에 그게 들어갔으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일지연정 분위기는 첼시 쪽으로 기우는 거고 램파드 감독이 들고 나왔던 플랜 A를 조금 더 굳건하게 가져갈 상황이 됐을 텐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되면서 경기 치르면 치를수록 좀 스털링도 약간 좀 애매하게 서 있고 뭔가 그게 그랬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격을 전개할 때는 3-5의 형태가 되면서 전방 쪽에서 두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 요 사이로 두 명 중에 한 명씩 내려가서 연결을 하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털링이 약간 내려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드필더들이 올라갈 때 스털링이 위쪽에 없고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미드필더들의 플레이가 약간 제한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털링이 중앙 패스하고 최전방에서 라인 타고 있고 그 가운데 캉테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순간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코바치치가 올라가서 연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다만 만약의 경우 램파드 감독이 이런 전술적인 지시를 했다면 전술적인 지시가 아니라면 스털링이 포지션이 너무 나쁜 거고 그쵸, 그쵸. 전술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마도 상대 역습에 대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코바치치하고 엔소 정도는 좀 버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첼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땡큐베리 감사고 패배하더라도 0-1 정도면 2차전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점을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나름 전반은 잘 막았고 레알 입장에서는 1-0으로 끝내기 너무 아쉬운 경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와 반대로 홈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실점이 없는 팀이 아니죠. 네, 없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전에서 후반전 뭐 지금 1-0이지만은 더 많은 골을 노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와. 쿨리발리 수비 진짜 잘했다. 잘했다. 간다. 비니시우스 간다. 야, 얘는 뒤로도 안 가.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들어가. 준다. 자, 모드리치! 와! 제대로 감아찼는데. 와, 진짜 공격 잘 진짜 감아찼는데. 진짜 살짝 벗어났다. 와. 아, 쿨리발리다. 오, 쿨리발리가 쓰러져 있는데요. 와, 근데 너무 큰데? 와, 첼시는 올 시즌에 너무 우여곡절이 많다. 자. 탈탈 털려, 이게. 자. 더 털려. 반칙! 야, 이거는. 아니, 바로 앞쪽. 바로 앞인가? 바로 앞. 오! 퇴장! 와, 사고 치는구나. 근데,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잡아끌었어. 근데 지금 이거 뚫리면 슈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공격수를 빼네. 지금 스텔링하고 페릭스를 동시에 빼고, 최전방에 이제 하벨을 총 자두겠다는 거죠. 아예 그냥 백포로 가네. 아니야. 백포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 아니구나. 너 왜 그래? 누가 봐도 지금 백5인데. 아, 진짜. 순간 잘못 너 진짜! 순간 그 옛날에 스포티비에서도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내가 냉큼 부르고, 나만 댓글 악플 달리고. 아센시오가 준비한다. 그리고 아센시오가 그 있잖아요. 한방 터질 때 그 왼방 빵 때리는 거. 진짜 잘 본다, 비니시우스. 오! 기회다! 오! 아센시오!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안첼로티 감독 교체해서 진짜 완벽하게 적중하네. 와. 순간적으로 아센시오를 또 다 놓쳤어. 이거 준 것도 비니시우스예요? 아, 비니시우스 도움 두 개네. 이러면 첼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한다. 아, 레알 마드리드 진짜 잘한다. 크로스. 와, 아이고! 아유, 벤제마! 이걸 놓치냐? 야,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아쉽다. 좀 케파 실수거든. 왼쪽 벌려주고 왔다! 마운트다! 왔다! 아, 이걸 막았어. 오, 이야. 이거 리디거 같지? 와, 리디거. 와. 개잘 막았다. 이거 만약에 진짜 들어갔으면 레알 갑분싸였어. 2-1이면 첼시는 당연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 거니까. 자,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후반전까지 합계 스코어 2-0으로 종료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들의 홈에서 일단 기분 좋은 승리를 1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1차전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레알 마드리드인데 첼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요.
벤츠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부터 그렇죠. 수적 열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을 전개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아. 물론 그전에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지는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격수들 대거 교체, 미드필더들 대거 교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네,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결국은 3-5-1 형태에서 4-4-1 형태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한 골이라도 넣고자 노력을 했지만 골 넣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퇴장당한 게 너무 악수가 돼버리긴 했지만 오히려 이른 시간에 퇴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뒤로 물러서 한 골만 지켜내겠다라는 느낌을 램파드 감독이 보여줬던 시간도 있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벤치렐이 퇴장당하고 나서부터 수비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안첼로티 감독이 박스 안쪽으로 잘게 쓸어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고자 노력을 했다가 그 수적 우위니까 조금 더 수비 시에는 공간을 더 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센시오를 투입하면서 아센시오의 왼발 중거리 슈팅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센시오가 이제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고요. 2-0이 되고 수적 우위인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하고 싶은 공격을 많이 했어요. 아. 그 가운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욕심을 내는 장면도 있었고 벤제마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2-0으로 1차전을 마쳤기 때문에 2차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벤제마가 헤딩골을 못 넣으면서 2-0의 스코어가 유지됐었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첼시 너무 좋은 공격 기회 한번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운트가 들어가고 나서 마운트가 슈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리디거가 막아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골을 넣는데 실패한 첼시인데 첼시 램파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금 울버햄튼전 0-2 패배, 레알 마드리드전 0-2 패배예요. 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라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이 라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털링보다는 하베르트를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스코어가 없다면 세부적인 전술을 짜면서 어떤 방식으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첼시의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시켜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쓰리백을 바탕으로 한 수비가 두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공격 라인에서 골을 어떤 방식으로 골을 넣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의 홈에서 2-0으로 이겼기 때문에 물론 더 큰 격차로 벌려서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2차전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치를 것 같고 반면 첼시는 주말에 어쨌든 리그 경기가 있을 거예요. 네. 이 경기부터 좀 어떻게 좀 바꿔야 이게 2차전에도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브라이튼을 만나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카디스를 만나고 첼시 원정 경기를 가는데 첼시는 브라이튼을 만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원정 경기 치르고 홈으로 돌아가면은 홈에서 브라이튼 상대하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거 봤을 때는 첼시는 뭐 램파드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조금 동기부여도 다시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의 1차전은 2-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고요. 제 2차전 때 다시 한번 포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때 봬요!